뭐죠? 아, 회전교차로. 회전교차로입니다. 회전교차로 들어가고, 저 차는 1차로, 나는 2차로 돌고 있습니다. 2차로 천천히 돌고 있는데, 그런데, 뭐야? 저 어떻게 나온 거야? 다시. 저 차가 처음에. 아, 2차 같은데, 2차? 예. 색깔이 비슷, 같죠? 저 차가 나란히 돌다가요. 자, 지금 이제 앞에 차 들어오고, 파란 차도 거의 나란히 들어가죠? 나란히 들어갔다가, 나 돌고 있는데, 뒤에서, 이야, 이렇게 나갔네요. 어허. 숏컷으로 나갔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그렸어요. 나 들어가고 상대차 같이 돌다가 나 돌고 있는데 여기서 벅 치고 나왔어요. 이거를 보험사에서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깜빡이 켰는지 안 켰는지 모르죠. 뭐 깜빡이 뒤에서 켜봤자 아무 소용없죠. 예. 갑자기 치고 나왔는데 이걸 백대빵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과실이 얼마 정도일까요? 소송하면 백대빵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거를 상대 보험사에서는 60대 40 얘기한대요. 우리 보험사는 80대 20대 90대 10이면 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대 40이다. 80대 20 내지 90대 10이다. 100대 빵이다. 투표 시작. 아, 이게 60대 40이라는 분도 계시네요. 아, 이제 없어졌네요. 이 책에는 저런 경우 60대 4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건 앞에서 나갈 때 보일 때죠. 뒤에서 치고 나오는 거는. 100대 빵이라는 의견이 94%, 80대 20 내지 90대 10이라는 의견이 네, 6%. 이런 분들은 어떻게 가시나요? 이 회전 1차로 다른 차가 돌고 있으면 그 차를 계속 쳐다보면서 가나요? 예, 계속 쳐다보면서. 손보협회, 여기서 만든 과실 기준 표현은 60대 40인데 그것은 보일 때입니다. 앞에서 나가는 걸 내가 아이고, 그럼 저 빵이라도 했어야지. 뭐, 그런 측면이 60대 40인데 이거는 100대 빵이어야 되죠. 이거요, 소송은 백대빵 받을 수 있냐 그러셨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거의 똑같은 사고예요. 광양의 추실장님 사고입니다. 추실장께서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요. 그런데, 회전 일체로 돌던 차가, 와, 이렇게, 이거요. 이거를 보험사에서, 처음엔 60대 40,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해요, 보험사는요. 나중에 80대 20. 백대빵은 인정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추 실장님께서 무슨 소리야? 나 한문수TV 왕의 청사 중에 한 사람이야. 아니, 뒤에서 치고 나면 어쩌라고 소송 갔어요. 소송 가서 본인도 직접 그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보조 참가인. 자, 원고 보조 참가인 추 실장. 어떤 판결이 내려졌을까? 작년 10월 18일 날 판결이 선고됐어요. 백대빵. 뒤에서 치고 나면 어떻게 피하냐? 그런 걸 어떻게 예상하냐? 백대빵입니다. 참 좋은 운전자 상해보험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 변호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를 비롯한 중대법규 위반 사고, 무단횡단 사망 사고를 일으켰을 때 경찰 단계에서 무척 불안하고 답답하실 겁니다. 사고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데 왜 운전자 보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걸까요? 그래서 저 한문철이 DB손해보험과 함께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을 만들었습니다. 보험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